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더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활짝 열려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306.94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2포인트 정도 하락인데, 사실 낙폭 자체로 본다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늘 온종일 빨간불을 켜고 있던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했고요.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2320포인트 때까지 오늘 고점 찍으면서 더 가나 싶었던 코스피가 조금씩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결국에 2시 이후에 지금 파란불 켜면서 낙폭이 2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수급 추세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추세 보시면 개인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이 이 거래를 연속 매수하고요. 기관 파는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 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외국인은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01.75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1.43포인트 하락하면서 낙폭이 역시나 코스닥도 크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살펴볼 텐데, 코스피와 그래프상으로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조금씩 상승분 반납하면서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 기관 개인 사인데 기관의 매수 물량도 거의 다 지금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43억 원 매수에 기관이 그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금융 투자가 여전히 사지만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250억 원까지 매도 물량 쌓았고요. 개인은 278억 원 하락장에서 또 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하락합니다. 1원 30점 빠집니다. 1,108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동향 먼저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볼까요? 네, 뭐 오늘 시장 다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래소와 코스닥 단기적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되면서 탄력이 저하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가 이어졌고, 일정 부분 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올라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그보다 오버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타이밍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탄력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의 한화령 완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가 초반에 상당히 강세였습니다만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탄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특히 뭐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카지노와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대북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 대해서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철강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쿼터제 뭐 이거 한국 제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제외해준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관광 관련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조선 섹터, 또 최근에 또 NCC 증설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급락하고 있는 화학주 섹터,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지금 항공 섹터주들이라든지 금융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을 좀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시장에 좀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대체로 좀 약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일정 부분 좀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 종목별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기에 좀 주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호응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좀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정 부분 시장에 확실한 수급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눌림목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때를 기다리시는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뭐 중국 관련 섹터주들,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 섹터주들 좋기는 한데요. 네. 워낙 좀 많이 올랐고 좀 승부르기를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특히 또 바이오 섹터주들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섹터인데 네. 뭐 이 시간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올라서 쉬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카드나 섹터 쪽에서 파라다이스를 골라봤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9월 달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2차 개장을 하게 됩니다. 2차 개장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계속 적자로 누적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일정 부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서 매출이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만 찍히게 된다라면은 파라다이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더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한화량이 완화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관련 특히 뭐 오늘도 뭐 뉴스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사드 보복을 완화해주는 듯한 단체 영향 허용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2만원 아래권에서 좀 매수를 한다라면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최근에 바닥이 한 18,000원대고 중간 가격대가 19,000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19,0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좀 2만 원과 그 사이에서 좀 모아나갈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향후에 뭐 2차 개장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난다라면 한 24,000원에서 아니면 5,0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대응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매수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 TV센터 정다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한글과학 컴퓨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종목인데요. 현재 17,150원, 0.29%, 약 강보합 정도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만 보면은 우선은 단기적으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일단 노연인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약간 횡보 중이긴 한데 아직 추세 이탈 없이 무난한 주가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나 좀 실적 때문인데요. 우선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164억이 나오면서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시장은 3분기에 집중할 게 될 것 같은데 그 3분기의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 웹 오피스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본업이라 볼 수 있는 이 오피스 사업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성장 산업이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제 공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 각 도처에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종시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 에코 델타 시티를 이제 스마트 시티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또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는 그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모든 것이 작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 내에서 IoT,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다 도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또 AI 시스템이 좀 더 그 도시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뭐 소방 안전 재난 대응 기술 플랫폼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각 세계 도시로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티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해외 수출로의 관심이 좀 더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플랫폼을 플랫폼 입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한컨 그룹이죠. 한컨 그룹 내에서 그 안에 자회사들이 각 역할에 맞게 잘 프로그램 솔루션들을 다 개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의 프로그래머의 어떤 솔루션들은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좀 주식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으로 봤을 때 정별 초기 구간, 지금 매수하기에도 적합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목표가를 2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16,45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쌍용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쌍용양해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남북 경협주 쪽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쌍용양해는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지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반기에 또 정부가 발표가 있었죠. SOC 투자 계획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된 건설주 그리고 비금속 광물 철강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어제 올라서 다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SOC 하면 역시 기본적으로 시멘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이 시멘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인상시켜서 회사의 마진을 좀 좋게 하는 그런 환경이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양의 수급이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 앞서 좀 매직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고 실적에 대한 좋아지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트도 현재 우하향을 끝내고 자기 초기 구간의 정배열 초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좀 저항대가 있긴 한데 이 저항대만 극복을 해주면 또 큰 폭으로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죠. 물론 현재 어떤 국면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대치 상황,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안 좋아질 수도, 모양새는 안 좋아지게 좀 보이는 국면 자체가 남북 경협주의 조정을 이끌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역시 문제를 빨리 뭔가를 해결을 짓기 위해서 미국이 좀 더 압박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당국의 입장이 없는 상황이죠. 뭐 대외 선전 매체라는 이런 부분으로도 뭐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큰 판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9월에는 아직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파괴력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의 긍정적인 소식만 들려도 주식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가진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 면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쌍용양이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실적까지 좋아지는 이런 주식에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쌍용양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 목표 주가를 7,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5,8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제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최근 흐름 굉장히 좋죠. 특히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21%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차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현재 주식입니다. 철강주도 좀 마찬가지로 SOC 사업 확대에 따른 그런 기대감과 좀 가깝게 그런 부분도 수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SOC 투자 발표도 있지만 조선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도 동국제강의 수익성을 좀 좋게 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선주들이 흐름이 양호한데 신규 수주에 대한 물량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조선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나오면서 이제 철강 가격이 기본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국제강의
수익성을 좋게 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SOC 투자 계획 발표에 따라서 철강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이게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심리적으로도 또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또 면세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오면서 철강주의 전반적인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주가가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를 일단 12,000원, 선제 가격을 8,730원 잡고 대응을 해볼 건데,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철강주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바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죠. 지금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바디를 주목을 했어야 되는 시점은 2018년 8월 10일부터입니다. 거래량이 저점 구간에서 높아지기 시작했고, 8월 14일 날 7%대 상승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바디가 3월 달에까지만 해도 5만 원이었죠, 주가가. 근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그 이유는 인바디가 워낙 유명하죠. 최분석 그 성분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에 따르면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 일단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바디는요, 체성분 분석의 표준으로 신뢰받고 있는 세계 1위의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 매출 부분뿐만이 아니고 해외 다양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매출 확대 구간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성장의 기대감이 지금 자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미국 쪽 주식 보면은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이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 같은 업종에서 비교를 해봤을 시에 좀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부분도 인바디가 좀 주가가 지금 구간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손목에 걸치는 뭐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추가적인 성장의 포인트라 볼 수가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를 35,000원, 손절 가격을 26,200원 잡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중국 소비주도 흐름이 좋죠. 일단은 며칠 전에 베이징에서 또 중국 단체 관광 허용됐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또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장수성에서도 또 단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해주겠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제 진출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CJENM 계열로서 아주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대작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떤 드라마라든지 예능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또 넷플릭스 심으면서 또 글로벌 수출을 가능하게 해서 둘 다 매출을 높이는 그런 윈윈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시장들이 더 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이 또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인기 많은 그런 아티스트들과 연예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주도 또 역시나 그 규모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미디어 콘텐츠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경쟁력이 가장 강한 만큼 또 주목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현재 좋게 나왔고 또 하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도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약간 고점 구간에 있긴 한데요. 우선은 전고점 부근까지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 있고, 하지만 이제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전고점 부근까지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손절 가격을 짧게 97,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다섯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종목 바로 짚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들어갈까요? 네, 우선 삼성 SDI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소형 배터리하고 전자재료 사업의 호조로 현재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을 좀 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네, 지난 2분기부터 안정화가 되기 시작한 원재료의 가격이 하반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형 배터리에서 안정적 수익성도 유지하면서 실적을 잘 견인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고가 원형 전지하고 폴리머 전지 공급을 늘려서 소형 배터리 사업 수익성을 개선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같이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중대형 배터리로도 외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삼성 SDI의 견조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주체가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전방 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좀 신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또한 2020년도까지 삼성 모든 가전에 AI를 탑재한다는 계획에도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람인 HR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22%나 증가한 23조 5천억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20조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좀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로 사람인 HR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인 HR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취업포털 부분하고 인력 아웃소싱 및 헤드헌트 부문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 아웃소싱 및 헤드헌팅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추세적인 외형 성장이 좀 수익성 개선이 좀 빠르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 방향성은 취업포털 부분에 달려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규직 취업시장의 성수기는 좀 하반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좀 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뭐 광고 마케팅비, 일부 프로모션 비용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더욱더 높아질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스 중국의 대형 OLED 투자가 내년 안으로 좀 이루어질 전망으로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중에서 토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야스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이 635억 원, 또 영업이익이 182억 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468%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저우 펩 증착기 매출 인식이 2분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광저우 펩 두 번째 증착기가 3분기 중 생산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매출로 인식되는 만큼 2019년까지 성장에 대한 지속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OLED 양산 기술이 없는 중국에서는 내년 안으로 투자를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때 유일하게 양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야스의 증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점점 대형 OLED 확산이 이제 증가될수록 독점업체 야스의 수준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화장품 주이기도 하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장쑤성 지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이 허용되었던 소식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손자회사인 CJ 헬스케어 이제 인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한 80억 원 발생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하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업인 화장품 매출 부분에서 내수와 수출 성장률이 각각 53%, 157%에 달하였기 때문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도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사드 제재 완화 분위기와 함께 중국 화장품 시장도 같이 팽창하면서 매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오는 10월 중으로 중국 장쑤성의 신공장 준공도 앞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간 4억 5천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신공장이 본격 가동화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한국콜마의 중국 내 화장품 생산 그 능력은 연간 1억 2천만 개에서 5억 5,200만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5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하고 또 주가 상승도 당연하게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인바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바디 최종분 분석기로 했을 때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 제품으로 2분기 영업 연결이익도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피트니스 센터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 가정용 제품 저가의 신제품에도 좀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점차 확대할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하고 연동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 본격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바디의 매출 비중은 국내에서는 26% 정도에 불과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기존 수출 국가의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중동, 유럽 등에 대해서 신규 지역에 이미 있는 좀 매출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중동 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서 33% 정도 증가한 20억 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또 유럽 법인 매출액은 5000% 올라간 32억 원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이긴 하지만 해외 수출 성장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보여준 실적 성장 대비 주가 하락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멈춰져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적극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부터 인바디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송동현 팀장이 다음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현재 롯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겉으로는 일단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하락의 이유로는 역시나 그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 그 지연 딜레이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은 그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최근 3일째 조정을 받고 어제부로 잠깐 그 단기 바닥을 찍고 현재 주가가 오늘 다행히 0.93%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는 이제 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 때문에 좀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큰 판 자체가 이제 깨지진 않았다는 거죠.
남북 경협주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감을 가장 강력하게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 그리고 9월 내에 아주 많은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 전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테마를 진행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남북 경협주들이 많지만 그래도 현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펀디멘탈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 그룹주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특히 현대 로템은 우선은 철도주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남북 경협이 됐을 시에 철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약 1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수주 능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테마라기보다는 또 실적까지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4만 5천원 잡고요. 손절 가격을 2만 3천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좀 더 로템보다는 실질적인 남북 경협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현대 아산이죠. 현대 아산이 실질적인 북한의 SOC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아산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지분의 70%를 들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불안감이 뜰 때면 또 낙폭이 아주 크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실질적인 또 수혜주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좀 더 하락이라든지 상승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가 남북 경협 이슈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엘리베이터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주 여력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적이 뭐 완전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좀 투자의 안정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또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기도 하면서 실적까지도 좀 받쳐주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의 어떤 주가 부분은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15만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7만 5천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 성활건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도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 그런 몇 군데 그 주식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LG 생활건강이 좀 안정성도 갖추고 있고 또 좀 성장에 또 국면에 놓여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일단 LG 생활건강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이제 제공한 회사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후라는 그런 브랜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또 성장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점차 한한령 해소에 대한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단체 관광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그런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들이 또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중미 무역 분쟁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의 사드 같은, 왜냐하면 그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분야에서 이익을 서로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한령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시황을 바탕으로 LG 생활건강을 본다면 역시나 후라는 브랜드의 중국 내에서의 성장성이 계속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의 특징상 한번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고가를 주고서라도 또 구매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국면에 놓여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부분이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탈모입니다. 탈모 화장품으로 또 유명한 또 LG 생활 건강 브랜드인 려어가 있죠. 또 이 려어 화장품이 려어 샴푸가 또 중국 내에서 또 관심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이제 바닥 구간에서 점차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단위가 큰데, 우선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 시점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 180만원, 손절 가격 118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일 유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중국 소비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유업 역시, 중국인들이 워낙 그 자국의 어떤 그 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불신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중국 사회에서는 또 그만큼 분유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국 내 브랜드를 선호하기보다는 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브랜드라 볼 수 있는 메일유업의 분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품질도 좋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메일유업의 분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밝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3분기에 만약에 한할령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메일유업의 실적 역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그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8만 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종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주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세종공업은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좀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온 주식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요, 수소 자동차입니다. 수소 자동차.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차까지도 같이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또 비중이 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차 부분도 예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세종공업은 현대 수소차 넥스의 부품 13종을 단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BMW 리콜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게 원인으로 된 EGR 바이패스 밸브가 원인이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BMW 측에서 이 부품을 좀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공업의 바이패스 밸브가 또 생산을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EGR 밸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기울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품질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종공업의 EGR 바이패스 밸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수요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놓여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거고요. 목표 가격을 9,500원, 손절 가격을 7,5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까지 다섯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나머지 다섯 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이제 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664억 원으로 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양호한 수준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조금 더 개선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분기에는 계절성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외형과 이익이 주춤할 수 있었지만, 중국 기저효과와 통상 임금 영향 등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는 GM하고 포드, 볼보, 폭스바겐, BMW 등으로 신규 및 추가 납품으로 해서 2016년 4분기와 비슷하게 연중 가장 높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및 유럽 메이커 등으로 해서 고객 믹스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내년 3분기까지도 중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생산 현지화를 하고, 또 중국 메이저 플랫폼 회사와의 제휴를 하고 하면서 전장 부품 비중도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실 만한 종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GS 리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현재 최저임금 인상하고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편의점업 성수기 진입 효과로 인해서 실적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 또한 714억 원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1.3%, 매출액의 5.7%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편의점 업황을 보여주는 점포당 매출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 2인 가구 증가와 소량 간편 구매 성향 확대로 해서 편의점 업종은 유통산업 중 온라인과 면세점 다음으로 성장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접 출점 제한 등으로 해서 신규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점포당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후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엠코르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코르셋은 여성 언더웨어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미국 언더웨어인 그 HBI사의 원더브라, 플라이텍스, 플레이텍스 등의 수입 브랜드를 국내와 중국 판매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라이센스 브랜드들의 판권을 더 얻어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엠코르셋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제품의 다양화라는 것입니다. 브랜드별로 제품 컨셉과 연령별 타겟을 나누어서 상품을 기획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또한 점차적으로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을 이끌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항 매출도 2017년 15억 원에서 2018년 5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전체 매출 중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언더웨어 시장도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고 특히 수입 브랜드의 패션 란제리 기능성 언더웨어 이런 쪽에 관심은 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엠코르셋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10개 여점에 입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중국 소비자로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에스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모 주가는 현재 삼성전자발 훈풍에 좀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정도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제 이런 쪽에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적인 성장 흐름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내 게시판 통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완성차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완성차 업체를 M&A 할 계획은 없다고 실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전장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혀왔기 때문에 그의 여파로 에스모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에스모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사업하는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율주행 사업 확장 실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자회사인 NDM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업인 아플로가 AI 엔진 베타 버전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되었고요. 이처럼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시면서 막대한 투자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최근 수익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었지만 후기 단계 약물들의 임상 진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약품의 연구개발비는 약 1,900원 수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다수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으로 연구개발비의 이제 증가세가 향후 2-3년 정도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지만 당뇨 비만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인 HM125-25A의 빠른 임상 확장과 하반기 임상 후기에 진입하는 약물들의 임상 진전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HM125-25A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체중 감소하고 또 혈당 조절을 동시에 도와주는 약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비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이어서 추가 임상에 성공하게 되면 당뇨 시장으로도
확대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유율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 두 건의 인상 모두 내년 상반기로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중인 신약을 놓고 기대감이 커진 부분도 있고 또 안정적인 실적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까지 다섯 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 송동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다소 횡보세를 겪으면서 뭐 하락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주 화요일이면은 지금 8월 지난 목요일이면은 예 23일이었습니다. 23일에 17,300원 정도까지 갔는데 현재 12,750원이니까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수익 마이너스권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런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하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단기 접근하기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동국 제강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하반기 철강 수요가 이제 증가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미국발 철강 커터 적용 면제에 따라서 센티멘탈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는 점이 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11,000원으로 일단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9,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급등이 사실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쿼터 할당제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래도? 쿼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오늘은 0.52%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제 잠깐 급등했다가 예. 다시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조정이 나왔군요. 예. 어제가 중요한 국면이었죠. 예. 21%대 상승이 나왔고 이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또 그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단기적인 또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매수 해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다은 전문가는 지난주에 카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카오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카카오 큰 폭의 등락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달 초부터 시작된 N3분리 규제 완화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좀 잠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올해 안으로는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실 만한 부분도 있고 제가 저번 주에 뭐 이유가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신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광고도 그렇고 뭐 카드 뭐 업장 뭐 그런 부분 사업장 이제 그런 변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신사업들의 성과나 뭐 자회사 기업 가치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이제 홀딩해서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 그냥 지금 관점에서는 더 홀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S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자율주행 이제 분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센서 시장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74억 정도 이제 이런 규모였는데 뭐 2021년도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 208억 달러로 연평균 23%씩 급성장할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S5는 충분히 꾸준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짧게 12,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모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234번님께서 제주항공 51,500원에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항공은 어떤 전망을 보일지 송동현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죠. 제주항공 51,500원 비중 50% 비중이 꽤 큽니다. 예. 꽤 커서 거의 지금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아마도 그 상승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받고 받을 거다 예상해서 추가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다양한 항공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는데, 우선은 5만 천 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실적 구간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항공주 자체가 뭐 망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는 상승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말고 좀 더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저희 더 이상 하락폭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횡보를 좀 하는 거죠. 횡보를 하는 도중에 좀 더 거래량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을 좀 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서 물을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만 8천 원 정도 손실을 보시더라도 4만 8천 원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카카오랑 비슷한데 흐름이, 왜냐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가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시장 점유율이 견고하고 그런 종목이라면 그런데 이제 제주 항공도 역시나 그 LCC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망할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실적을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2분기 실적도 반영이 된 구간이고 더 이상의 좀 추가적인 하락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구간들이 또 단단한 지지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부터 저점을 좀 다지고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좀 더 방향성의 무게를 두고 좀 대응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좀 그 하락세가 멈춰지고 좀 상승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매수를 해서 한 4만 8천 정도까지의 주가도 오르게 되면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고려해보는 방향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항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GDS 종목이고요. 1013번님께서 13,000원의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정다은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대덕 GDS는 요즘 그 합병에 관련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 GDS나 대덕전자 이제 이렇게 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원래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다소 겹치긴 했지만 굳이 뭐 회사를 합칠 이유가 있었나 이제 싶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정한 이유로 봤을 때는 대덕 GDS가 올해 삼성전자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그 메인 벤더 자리를 놓치게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크게 꺾일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몰렸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합병이 들어가게 되면 대덕전자는 반도체 PCB나 MLB 등의 매출 정체를 좀 벗어나서 전장 부품이나 반도체 사업 강화가 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셔서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해서 조금 더 가져가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310포인트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2310선 오늘 지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포인트의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다가 쭉 꺾여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31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락 전환을 잠시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한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순매수합니다. 외국인은 1841억 원, 개인은 755억 원 사고요. 기관은 2912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2277억 원, 투시는 40억 원 팔고 연기금은 400억 원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1.92%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주가 47,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83,000원대 회복이 됐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씩 오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상승 흐름은 여전히 가져갑니다. 네이버도 소폭 상승하지만 현대차 보합, LG화학이 가장 많이 빠지네요. 삼성물산도 12만 500원대까지 어느새 밀려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04포인트 다시 상승 전환했고요. 1.74포인트 역시나 거래소와 비슷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오늘도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일중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07부터 쭉 빠져내려옵니다. 801포인트 때까지 빠져내려왔던 지수가 다시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장 후반에 틀면서 804포인트, 805포인트 부근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 기관 지금 매수하는데요. 기관이 119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히 사고 있었는데 투신도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지금 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71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빠지지만 신라젠, 나노스, HLB 올라가는데 모두 다 상승 전환했고요. 나노스의 상승폭이 꽤 커졌습니다. 5%대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 역시 3%대의 상승으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HLB도 하락해서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도 보합권까지 왔고요.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 하락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면서 11만원대 회복을 했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2천원 하락하면서 25만 5천원대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현 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증시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현재 단기 고점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매물대를 잘 소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60일선 위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뭐 완벽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좀 덜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는 지금 달러 약세가 좀 가장 좀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달러 약세 구간이 또 지속적으로 좀 오늘 미국 그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지표라고 생각하고 좀 더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또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섹터로서는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 IT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달러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지수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다은 전문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안정세를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조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한화령 해제에 따른 좀 중국 소비 관련주로 해서 좀 기본 베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3분기 실적 겨냥을 할 수 있는 낙폭과대주 뭐 전기전자 쪽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실적 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 정다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307.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804.46포인트의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입니다. 1원 60전 내려가면서 1108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이 상당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9거래일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 19일 만에 주가가 상승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나온 페이퍼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좀 판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데이터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어떤 데이터 나왔냐면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통상 개인들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대표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즉 제조업의 업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조업에서는요 2018년, 2017년도를 고점으로 좀 약세의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비제조업은 약간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조업도 패턴이 약간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비제조업의 어떤 지수도 전체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10일만 하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 비제조업의 어떤 오너들은 앞으로 시장이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주가와 실물 경제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강조드리면 어저께까지 9거래일 동안 상승, 오늘 10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관련된 이슈가 있던 종목들 좀 하나씩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제가 정유학주 모처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유가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해서 이제 배럴당 70달러에서 겨우겨우 멈칫을 보이겠는데 오히려 관련 종목들의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지향산업 오늘 장중에 24%, 25%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장 마감원이 약세를 관측되고 있고요. ITCN, 이제 ITCN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ITCN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장중에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약세 그 의미를 판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TV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길거리 다니면서 정말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는 것들이 아프리카 TV의 주된 어떤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을 할까요? 별풍선 때문에 그런데 별풍선 관련돼서 NET 투자증권에서 페이퍼가 나왔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엠입니다. 카카오엠 오늘부터 이제 거래 정지됐죠? 어쩌면 카카오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카톡 그리고 멜론 간의 어떤 합병이다 이렇게 보기 좋기 때문에 카카오엠 오늘부터 거래되지 않지만 이제는 다음 달에 이제 합병 이후에 또 다른 모멘텀을 기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업종이죠. 정유학 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정유학 업종 오늘의 주가가 예상보다 강세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통상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즉 배럴당 만약에 50달러에 그 여기서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배럴당 50달러에 뭐 사놨습니다. 근데 지금 배럴당 69달러, 7달러, 7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도 이익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도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유가는 예상보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유가에 대한 밴드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유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69.51, 그 70달러 인근에서 좀 마감됐다 말씀드려보겠는데 자, 정협전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의 모습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가 지난 7월 달이죠. 배럴당 70달러, 75달러 갈 때 오히려 주가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화면으로 보이겠고요. 또한 LG화학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가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7월 달러에 75달러 역사적인 유가 고유가 가운데서 예상보다 그 시기에 7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의 모습도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어떤 얘기하죠? 뭐 태양광 관련주의 코멘트하고 있는데 자, 태양 관련주도 비타 패턴입니다. 유가가 70달러, 75달러 밴드를 갔을 때 오히려 OCI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9만 1000원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가와 정유업종, 화학업종은 예상보다 가치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강조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가가 올랐다 그랬을 때 정유업종도 가치에 오른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깨는 의미로서 화학 정유업종에 있어서 강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지향산업입니다. 지향산업이요. 오전 10시, 11시 때는 4,185, 그러니까 25%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지향산업이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다 보니까 핑계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매출이 154억이면 지난 그 3년간에 가장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오늘 4,180원대 갔을 때는 야, 이렇게 매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장 마감하고보니 오히려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때 사했던 분들은 예상보다 손실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2017년도 2분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 이렇게 급등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최근 이런 종목들 예상보다 많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은 ITC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장중한 때 25.4%까지 급등했었습니다. 뭐 장중한 때 신고가 랠리가 있었죠. 이때 어떤 일을 쓰냐면 최근 들어서 ITCN이 돈이 많은지 몰라도 한국금거래소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콤텍 시스템, 즉 두 개 회사를 약 1000억 정도 들여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했고, ITCN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주가 올랐는데, 자,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ITCN 같은 경우는 실은 공공기업이 IT에 이런 쪽에 수주 1위 기업인데, ITCN이 왜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했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데이터를 찾아보니, 블록체인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ITCN이 이제는 ITCN 그룹이란 단어가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시장을 좀 이런저런 포트폴리오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 따라서 오늘 장중에 6,200원까지 올라가는, 6,200원 대비로 오늘 5,050원이면 한 1,200원 정도 상당히 급등, 때로 급락한 종목 관련돼서 하나가 ITCN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아프리카 TV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통상 그 38,250원이고 오늘은 뭐 6%대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크리에이터, 요즘 뭐 개인 크리에이터 이러면 좀 말이 좀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으로 창작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TV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별풍선 가지고 상당히 좀 이런저런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투자증권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는 6만원, 8만원 되면은 그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투자증권 입장에서 보면 통신료는 똑같지만 그만큼 데이터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성장 가능성이 많다. 이런저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본 입장은 좀 다른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아프리카 TV는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5월달 그리고 6월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5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루에 3천만 원까지 별풍선을 소위 BJ에게 이렇게 별풍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만, 6월달부터 어떻게 됐죠? 1인당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틀간 200만 원 될 수 있고요. 2018년도 5월까지는 이틀 동안 6천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아프리카 TV가 아무리 성장점이 높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성장점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 M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죠. 카카오 거래 정지됐습니다. 어저께 99,900원이죠. 카카오 M입니다. 이 M이 뭐죠? 아무래도 뭐 멜론을 좀 겨냥하는 것 같고요. 카카오가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그 멜론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니 예상보다 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 즉 멜론을 유료로 하셨던 분들과 카카오의 포탈 합쳐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더 쭉쭉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관점으로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M과 합칠 예정인데요. 어떻게든 보면 카카오가 멜론 인수는 잘한 것 같고요. 이번에 카카오 M을 통해서 카카오가 지금보다 포탈이 더 커질 수 있는, 예상보다 긍정적 코멘트 많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거래 정지된 카카오 M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달려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19일 만에 매도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지난 9일 동안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하루하루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 가운데서 19일만 하락, 아직까지 어떤 판단일지 몰라도 전체로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씩 좀 스탠드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정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중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 보였는데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내 일정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아침에는 좀 강세를 나타냈다가 오후에 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장이 개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조정 같은 약세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이슈를 한번 보자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가 좀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양강 구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글로벌 2위 파운드리 업체가 7나노 공정에 대한 무기한 중단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이제 대만 업체가 나감에 따라 대만 TSMC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업체만 7나노 공정에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매출은 이 파운드리의 매출만으로 봤을 때는 한 100억 달러, 한 11조 정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그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역성장보다는 새롭게 진출한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러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의 정전선언 약속을 했다는 이제 인터넷 매체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전선언 약속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고 얘기가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뭐 오늘 장중에는 잠깐 뭐 현대 엘리베이라든지 그리고 북남북과 관련된 경업주들이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철관 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아지강이라든지 이런 그 철강 제품들이 올라갔는데 일단 남북 경협과 별개로 그 트럼프가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적 면제를 해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상승 모멘텀 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상으로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코스피는 232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2380선까지 열려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이는 그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온 만큼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 포지션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밀려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물의 경우에는 1조 3천억 그리고 선물도 1조 2천억 오늘은 더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둘째 주까지는 아마 상승이 여전히 지속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820선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가 위주로 해서 이제 820선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와 5G 관련된 섹터가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와 더불어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저희가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내일 제가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MLCC에 관련된 지수주인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MLCC가 계속 이제 공급 부족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분위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부품과 콘덴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자동차 전장 쪽에 매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일본 무라타와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기, 대만 업체까지 총 3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는 앞으로 더 상승 국면이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2700억 정도 수준이지만 한 3000억까지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일 아침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만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20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줬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내일 시초가 공략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중공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